든든한 직화흑돼지 31,900원에 배달팁 2,500원, 삼겹살 2,000원, 2인분씩이나 돼서 34,400원. 눈앞에 두고 벨 눌러주세요. 근데 저는 벨 누르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, 그래도 귀는 지금 괜찮아져서, 지난번에 먹었던 삼겹살하고 똑같은 구이신 것 같아서 되게 맛있게 먹었었거든요. 그래서 리뷰를 해야 되나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도 대충 했던 것 같기도 해가지고 집에 방금마다 배고파요. 일단 가격이 가격이니만큼 세팅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렸고, 여긴 소스가 진짜 맛있더라고요. 전에 먹어봤는데 와사비도 이렇게 두 개씩 줘서 간장에 찍어 먹을 수도 있는데, 간장인가? 섞어 먹을 수 있고, 밥에다 밥도 두 개 2인분에다가 쌈무, 그 다음에 또 쌈장도 있고, 굳이 더 세 개만 있는 게 아니라 고추에다가 오징어인가? 뭐 난생 같은 거에다가 김치, 찐같이 약간 군지 김치 양념에다가 화절이도 있고, 나름 맛있어요. 이건 뭔지 모르겠고, 고기도 양도 되게 많고 푸짐하고, 오뎅 국물에 꼬막까지 있어요. 그리고 상추도 같이 주거든요. 마늘을 별로 안 좋아해서 마늘을 안 먹는데, 우란씨도 이렇게 음료도 같이 줘서 항상 푸짐하게 먹을 수 있어요. 제가 요새 몸이 안 좋고 되게 어지럽고 화하고 정신도 없고 컨디션도 되게 안 좋아서 기분도 되게 나빴는데, 예민한 상태여서 이제, 왜냐면 돈도 문제지만 일단 누가 건들면 그냥 엄청 힘든 건 아닌데 이런가 봐요. 예뻤었는데 되게 예뻐 손님은 좋죠. 저는 누가 시켜줄 줄 몰랐는데. 제가 오기 전에 저희 오빠가 누가 시킨 거냐 물어봐서 저도 몰라갖고 세팅하면서 반동식이라다가 물어봤는데, 물어보니까 저희 이제 저희 그분이 시켜주셨더라고요. 감사히 잘 먹고 기분 안 좋은 것도 좀 풀겠습니다. 제가 오늘 다른 사람 뭐 어쩌고 이런 것 때문에 뭐냐 뭔 얘기인지 아냐 얘기 안 하기로 했었죠. 어떤 일 때문에 제가 힘들었는데 우울했는데 지금은 안 그래, 안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안 그러려고 하겠습니다. 하려고요. 그냥 맛있게 밤 저녁 든든히 먹고 몸도 좀 건강 차리고 기운을 차릴게요. 쌈도 맛있게 먹고. 감사합니다. 나름 감동이에요. 건강 걱정도 해주고. 화가 난 건 아니지만 제가 되게 우울했었거든요. 이유는 저도 이 말을 못하겠지만 그냥 힘들어서 그런가 일이? 오늘 너무 무리를 많이 했나봐. 물론 컨디션 좋지도 않은데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뭐 최선을 다한 거니까 저는 괜찮고 후회는 없어요. 쌈장에다가 저는 이렇게 찍어서 김치랑 같이 해가지고, 저희 오빠는 한 입도 안 주는, 시킨 거 알면서도 미안한데 안 주니까. 근데 사랑이 듬뿍 담긴 음식을 그래도 애인이 준 거로 함부로 줄 순 없잖아요. 어쩔 수 없어. 오빠가 사먹어. 고기 비쌀 텐데 돈 많이 들고 있는데, 돈 먹으면서 항상 원인은 밥 잘 챙겨 먹나? 마음 있는데 맛있어. 근데 항상 듣는 걱정. 그냥 잘 챙겨 먹는데 본인은 굶어가면서 나 챙길까봐 그게 좀 미안하고 걱정되네. 그런 건 마음이 좀 있어. 근데 맛은 있다. 김치가 일반 김치보다 부분지라 더 맛있는 것 같아. 양념 안 흘리게 잘해서. 며칠 전에 제가 삼겹살 먹고 싶다고 했었는데 센스쟁이네요. 그래도 감동이야. 감기 걸릴까 몸도 안 좋았는데 먹고 다리가 좀 튼튼해졌으면 좋겠어요. 살찌고 다리 아프고 이런 거 말고. 진짜 행복한데 피곤해서 완전 기운이 없네. 또 아프지 않게 잘해야지. 제가 몸이 쉽게 아파서
큰일이에요. 우울증도 심하고 가끔은 진짜 죽고 싶고 막 이렇게 우울증이 심해갖고 어제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먹고 오늘 일찍 자려고 기분 안 좋을 땐 괜히 또 싸울까봐. 제가 예민하는 남한테 시비 건 스타일은 아닌데 막 소리 지르거나 화내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괜히 불똥 튈까봐 걱정이 미리 돼가지고 좀 제가 좀 제가 예민하고 제가 아프면 남한테 웬만해서 피해 안 주려고 그런 거 신경 안 쓰는데 이야기하다가 예민했었던 거랑 내 몸 때문에도 예민하게 반응한 것 같아서 제가 좀 몸에 예민한 것 같아요. 스스로 느끼게 휴식이 필요했는데 먹고 힘든 이건 뭘까요? 대파 절인 건가? 맛이 이상해요. 아, 전 도저히 못 먹겠어요. 미안해, 비싼 건데 뭔지 모르겠지만 맛이 너무 이상해. 파를 썰어서 구워갖고 양념 친 건가? 제 스타일 아니에요. 저희 청 전 잔 사는 지역이 따로 있는데 거기 지역에서는 이렇게 안 먹거든요. 먹다 보면 금방 먹겠죠. 맛있다. 그래도 보면 만약에 영상을 안 보겠지만 안 보게 열었겠지만 만약 본다면 본인 건강도 내 건강만큼 잘 생각해줬으면 좋겠어요.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이런 도의 수준에 제가 사랑을 그래도 진짜 진심으로 하고 있는 건데 안 아프게 잘 바래야지. 그래도 요새 행복한데 행복하니까 뭔가 더 불안하고 지치고 있는 곳에서 얼굴 맛있네요. 얼른 국물 먹어볼까? 따져도 좋다. 매콤해. 제 스타일이에요. 상추도 싸먹고 영상 안 보이는 데 열심히 먹겠습니다. 이름을 잘 모르는데 보니까 이름이 뭘까? 전자레인지 사용가는 이거 말고 이름이 따로 있었는데 이거는 영수증에 이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얘들아 기억났다. 한치 외웠는데 제가 나중에 찾아서 제목에 붙여놓을게요. 죄송해요. 어딘지 모르겠어요. 지금 아직 든든하게 먹었고 행복합니다. 그냥 돌려보니까 든든한 당인가? 그게 여기 이름인가봐요. 잘 모르겠어요. 확실한 거는 검색해서 유튜브 제목에 올릴게요. 어쨌든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안녕. 감사합니다. 이름을 잘 모르는데 보니까 이름이 뭘까? 전자레인지 사용가는 이거 말고 이름이 따로 있었는데 이거는 영수증에 이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갔어? 기억났다. 한치 외웠는데 제가 나중에 찾아서 제목에 붙여놓을게요. 죄송해요. 어딘지 모르겠어요. 지금 아직도 든든하게 먹었고 행복합니다. 그냥 돌려보니까 든든한 당인가? 그게 여기 이름인가 봐요. 잘 모르겠어요. 확실한 거는 검색해서 유튜브 제목에 올릴게요. 어쨌든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안녕. 감사합니다.